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두 군데를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한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 활동들을 크게는 그 공적인 활동과 또 사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 공적인 활동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공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또는 각 부서별 공식적인 모임이나 봉사활동 또는 우리 교육부서의 활동이나 또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적인 신앙생활, 공적인 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사적인 활동들이 있죠. 근데 이 사적인 활동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각자 한 사람들의 영성 생활이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활동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공적인 것보다는 이 사적인 개인적인 신앙활동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야만 그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사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대표적인 개인적인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신앙활동에 은밀히 행하는 귀한 것으로 귀한 덕목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소중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 할 그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함께하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구제를 보겠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구제가 무엇인가요?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착한 행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물질적으로 돕는 착한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구제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 칭찬을 들으려고 일부러 회당과 거리에서 행했던 그 모습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일들이 정기적으로 행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다. 외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혹시 외식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외식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저도 오늘 저녁에 외식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도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성경적 의미는 이 외식하는 자가 그 연기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연기자. 연기자가 영어로 뭐예요? 액터라고 그러죠. 그 연기자 즉 액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연기자가 액터가 그 연기하듯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뭐예요?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도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지금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한 장소로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팔의 역할이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팔을 나중에 부는 요인이 뭐예요? 일부러 표시를 내기 위해서, 내가 돕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큰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기가 돕는 일들을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공개적인 나팔을 부는 행위의 진짜 목적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나팔을 빵빵빵 불어가면서 요란하게 그렇게 떠벌리는 구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즉 구제하는 본인이 이미 진짜 받고 싶어하는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록 타인 앞에서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이 구제하면서 빠지기 쉬운 잘못이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자만에 빠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대부분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것을 두 손으로 함께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를 잡고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박수 칠 때 어때요? 두 손이 같이 활동을 하죠. 같이 맞닿아야 박수가 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에 정말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제할 때 뭐 이렇게 두 손으로 주지 말고 한 손만 줘라 이런 얘기도 아니겠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 구제를 해주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각하지 못할 만큼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구제를 베풀면서 내가 참 오래간만에 지금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좀 내가 의로워진 것 같아, 더군다나 남들이 보지 않게 남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조차 스스로 갖지
말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한 것 같이 내 스스로가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그렇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거리에서 돈을 동냥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내가 있는 돈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 준비해서 1불짜리 이렇게 도와주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도와줄 때 저 반대편에서 아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내가 돕는 걸 봤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든 그거에 관계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구제를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모르게 했던, 오른손이 행하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 나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은 그 페어팩스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젊은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희정 자매라고.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조금 이렇게 두툼한 많은 액수의 금액을 이렇게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구제금으로 주시면서 그 시정자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성도님을 좀 도와주되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제 그 성도님의 부탁을 받고서 그 시정자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금을 받은 그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아마도 아무개 집사님께서 주신 거군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정한 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니요 성도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제가 고쳐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든 못 알고 있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금을 받은 그 여자 성도님은 자기가 잘못 짐작한 그 암흑의 집사님,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쨌든 감사와 사랑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작 그 구제금을 주신 그 집사님은 그 구제금을 받았던 그 희정자매가 속으로 알아주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떡해요? 100%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그것이 일석이조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구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조금만 좀 좋은 일을 하면 입이 왜 이렇게 근질거리는지.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그 거룩한 구제를 행하는, 은밀한 구제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골방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역시 갚으시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면서도 개인적이면서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까지도 외식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경고합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뭐예요? 첫 번째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일 아침, 매일 오후, 매일 저녁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을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상적인 그런 신앙 생활의 그 전형으로 여겼는데, 근데 혹시 살다 보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성전으로 달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까운 회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아니면 집 앞에 앉아서 그 시간만 되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멋지죠? 하루에 세 번씩이요. 매일이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세 번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제 성전을 향하기보다는 회당과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로 일부러 나갑니다. 집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정기적인 기도 생활에 행하는 것에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의도를, 그 인간적 의도를 딱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기도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경고를 이렇게 줍니다.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것.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부러 길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행했습니다. 그냥 짧게 단 한 구절, 두 구절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방인들은, 또 이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문 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문 부원이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있지 않고 내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 이것이 주문 부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7절에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우상 종교에 그처럼 그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기도문들이 그냥 주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만 그 유대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렇게 긴 기도가 외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 자신의 개인 기도실을 꼭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특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단칸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만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좀 분리돼서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방, 마음의 방, 마음의 시간을 꼭 만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보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마주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골방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거리의 기도나 일부러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히 만나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골방 기도를 함께 할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은밀한 그 시간에 주님과 깊게 만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 17, 18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음식이나 음료를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아침 식사를 뭐라 그러죠? 네, 역시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브렉퍼스트라고 하죠. 이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깨트리다, 중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페스트, 즉 금식의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합쳐져서 브렉퍼스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브렉퍼스트는 금식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새 금식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아침이 되어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 그렇게 하루 저녁뿐만이 아니라 하루 밤 동안만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를 다 굶는 완전한 금식이나 하루 중 한 끼 또는 두 끼를 거르는 부분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금식하는 기간으로 볼 때에는 하루 동안 하는 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며칠 혹은 몇 주일에 걸쳐 장기간 금식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 금식했냐면 그 1년에 단 한 번 구약의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금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금식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추세를 보였는데 그 추세가 최고조에 이른 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행한 금식이었습니다. 물론 금식을 자주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힘이 되는 그런 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일주일에 두 번 유대인들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하는 것을 그냥 본인이 집에서 조용히 하면 좋은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에 재를 발라가지고 그냥 더 수척하게 보임으로써 자기가 금식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런 외식을 그런 금식을 꾸짖으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식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식 중에도 더 머리를 잘 빗고 또 면도도 깨끗이 하고 얼굴 화장도 평소처럼 예쁘게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자신이 금식한다는 핑계로 다른 식구들의 밥을 안 차려주는 거, 이거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죠. 예수님의 금식이 40일이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예수님보다는 하루를 빼고 39일만 금식해야겠다고 말하는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될 또 나타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귀한 비밀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구제는 스스로 자랑해야 남들이 알 수 있고요. 기도 역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자랑을 해야 나타나지만 금식은 어때요? 굳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처럼 저절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나타나지 않도록 은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금식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요 우리의 찬양이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지극히 은밀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도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과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기도와 금식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라고 말하면서 그 세 가지의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으로 좀 자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